자, 유사성 집합. 자, 배우면 얻을 게 만큼.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컬처. 미국 생활 해보니까 세라한테 찾아와가지고 세라님 네. 훌륭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와우, 이런 사람 있을 수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리언이 북미 생활하면은 네. 정서 결핍증에 시달려요. 왜냐? 네. 한국에서 세라 정도의 학벌이면은 시골 사람들이 경비와 찬양을 하잖아. 네. 와, 토익이 800점이십니까? 와, 이러잖아. 아, 네. 토익이 800이십니까? 와, 어떻게 하면 영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환학생에 선발될 수가 있습니까? 와, 이러잖아. 네. 와, 교환학생 갔다 오시면 어떤 엣지가 있을까요? 이러잖아. 네. 미국에 딱 가면은 지나가는 개가 개한 마리가 지나가나? 그쵸. 그 대한민국의 소위 그 탑5 안에 드는 명문대생들이 미국 캐나다에 가면 네. 정서 결핍증에 시달린다. 네? 정서 네. 결핍증에 시달린다니까? 네. 오빠 부대가 없어. 아, 네, 그쵸. 오빠 하면서 막 한국에서는 막 군중들이 쫓아다니잖아요. 네, 그런 게 없잖아요. 그쵸. 와우, 이런 것도 없지. 네. 어떻게 교환학생에 선발되셨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아, 그래, 스고이, 스고이 막 이러잖아요. 스고이, 스고이. 취직은 당연히 대기업은 뭐 대기업 취직은 따놓은 당상이네요. 어떻게 강의는 어떻게 따라가시는데 어려움 없었습니까? 아, 이러면 물어보잖아. 네. 여기. 조용해. 미국 캐나다는 조용해. 네, 맞아요. 오빠 부대도 없고, 그다음에 와우 부대도 없고, 네. 그러니까 지방 시골 엘리트들이 미국 캐나다 서울에 오면 공허감에 휩싸이잖아. 네. 뭔가 결핍증에 시달리잖아. 네. 그래서 한인교회를 가요. 네? 네. 한인교회를 가면은 여기가 이제 작은 대한민국이니까 네. 축소 복사에는 한인교회니까 여기 가서 내가 S대 출신입니다. 관악 캠퍼스를 떠나서 미국에서 모 대학원에서 PhD를 했습니다. 네. 이러면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봐 주지 않을까? 교회 가지 말랐는데도 교회 가요. 네. 아니, 한국에서는 교회 좀 갑시다, 교회 좀 갑시다. 주님, 와, 주님, 주님, 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헌금까지 내고, 네. 헌금도 내고, 주여, 주여,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잠도 안 자, 금요일에 가면. 맞아요. 철학기도 가가지고, 기도다.
교회 가야 안 가야? 안 가죠. 미국, 캐나다 땅 밟으면은. 가고 싶더라고요. 네? 교회. 아, 교회 가지 마. 아, 교회 가지 마. 그래도. 교회를 안 가면은 미치고 환장하는. 네? 교회를 안 가면은 그 미치고 환장하는. 하여튼 교회 따 보면은, 제가 S대 출신입니다. 무기재료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학원 공부했다고 그러던가? 나한테? 지금 뭐, 탄자니아에서 뭐, 대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난 물어보지도 않았어. 언제 나오냐고.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지가 먼저. 나는 뭐, 그냥 밥이나, 예배 끝나고 밥이나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영어 예배나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날 붙잡아, 막. 네. 내 손도 막 만지고, 막내 손도 만지고, 막 등도 쓰다듬어 주면서, 딱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어? 첫 번째 꺼내는 게 뭔지 알아? 탄자니아. 제가 S대 출신이거든요. <탄전이야. 에스대가 어쨌다는 거야. 나는 지금 하버드냐 스탠포드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버드를 갈 것이냐 스탠포드로 갈 것이냐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에스대 나왔대요. 속으로 지방의 명문대학인가? 네. 지방 명문대학인가 보다. 나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뭐 중국에 있는 칭화 유니버시티 졸업했다고 그랬거든. 칭화 유니버시티 노벨상 수상자가 한명 탄생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몇명 서울대 역사 이래로 몇명 탄생하셨습니까? 이랬거든. 당신 중국 사람이요? 그러더라. 나도 부모님이 코리안이고 초중고는 한인 학교에서 졸업했고 대학은 칭화 유니버시티로 입학을 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IBM에서 일했고 한국에 있는 삼성 SDS도 이랬고 외국 국적까지 지금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이민 왔다. 더 이상 말안 하더라. 서울대학교 노벨상 몇명 났냐고 내가 그랬거든. 찍소리 못하잖아. 그러겠네요. 찍소리 못하잖아. 나 지금 서울대 교수들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지난달에 그 강의를 듣는데 말이야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미국 캐나다에는 다 서울대 나왔대요. 미국 캐나다에 살고 있는 코리안들은 다 서울대 나왔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강사가 미국 캐나다에 있는 서울대 졸업생 숫자가 광학 캠퍼스 서울대 동문 서울대 광학 캠퍼스 서울대 총 광학 캠퍼스에 있는 총 동문 숫자 있잖아. 그거보다 더 많대. 강사가 그 얘기 하는 거 보고서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는데, 지가 S대를 나왔던 걸 내가 어떻게 입증할 거야? 지가. 그러게요. 내가 100% 어떻게 믿어? 못 믿잖아. 그러니까 걔가 S대를 나온 게 아니고,
미국 캐나다에는 오빠 부대가 없잖아. 네. 오빠 부대가 없으니까 허전하고 외로운 거야. 네. 그러니까, 아니, 교회 오지 말라는데 하는 교회 와. 그런 애들이 또 백인교회는 못 가요. 네, 아, 맞아요. 꼭 그런 애들이 주류 사회 백인교회는 안 가고, 네. 지 생각에 이 촌사람들 모인 한인교회 가면은 내가 또 으쓱으쓱 좀할수 있겠구나. 아, 네네. 자, 새끼야. 네. 그 다음에, 시장. 네, 팔.